작궁이란 후사를 위한 거룩한 정사일 뿐 감정과 쾌락을 위해선 안 되거늘 어젯밤 내가 자중하지 못하여.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것은 흠이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얘가 지금 뭔 소리야? 그럼 하례식을 마치도록 하지요. 전이 만급하오라 전하. 그냥 센 척하는 거지. 무엇을 말입니까? 어제 아무 일 없었잖아. 서운합니다.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한들 한 번뿐인 첫날 밤을 잇다니요. 그래. 이해는 합니다. 얼마 전에도 기억 소실이 있었으니 그 여파인가 보군요. 불가능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연홍을 했습니다. 연홍? 그게 뭔데? 첫날 밤 금침 위에서 피를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다음 일정이 있어 이만. 아니 하던 말은 마저 하고. 마마 모시겠습니다. 쫄지마 장봉원. 저거 뻥카야. 내 마, 네가 그런 일을 겪어도 모를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절대. 임금이 나지밤저인 게 알려지면 곤란하겠지. 게다가 워낙 역사 왜곡이 몸에 뱉더만. 아,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용의주도할 일이야? 연홍인가 뭔가 조작까지 가면서? 잠깐만 멈춰봐. 저기 혹시 말이야, 여자들은 말이야 그걸 하고도 모를 수가 있나? 그거요? 무얼 할 때 말씀이 옵니까? 딱 봐도 앳된 얼굴. 스님보다도 금욕적인 상궁. 도저히 여기선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다.